버려진 아기. 이건 또 무슨 사건인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네.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이게 교회, 부산 수영구에 있는 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예, 예. 아이가 버려진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자기 하나 없고 알몸인 상태였고 탯줄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네, 네.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출산 직후에 버려져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네, 네. 하셨는데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요? 그 용의자가 좀 저희들이 좀 충격 인 것은 네. 친모가 이렇게 용의자로 저희들이 밝혀졌는데요. 예, 친모는 네. 그 출산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있어서 네, 네. 그 입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어린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에 네.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좀 비슷한 사건이 어제 광주에서도 벌어졌다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이런 사건이 두 번 발생을 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더 충격적이신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광주 남구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됐는데 네네. 이번 사건도 출산 직후에 어린아이가 조금 충격적인 일은 3층에서 버려진 대로 그러니까 예, 3층에서 예. 던져서 떨어져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예. 도대체 왜 분명히 그 산모에게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네네. 있지만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두 사건 모두 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이 친모였거든요. 그 아기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친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우리 형법에 272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어린아이를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즉 살인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어린아이를 단순히 버리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네. 이게 직계 종속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이 불가한 건 양육이 불가하다는 예상을 한 경우 또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형법 272조 영아 유기죄가 적용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치욕을 은폐한다. 쉽게 말해서 뭐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정말 가정상 가정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어린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사정.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네네. 우리 형법은 좀 일반 살인죄, 일반 유기죄보다는 감경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이제 유기하는, 지금까지 네.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유기하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1952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있었는데요. 아, 예, 예. 어린아이가, 산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굉장히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상황. 특히 예.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임신이 없고 누구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낙태를 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게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당황한 네네. 그런 어떤 심정에서 어린아이를 버렸는 어떤 그런 사유를 참작해서 예외적으로 그 산모 즉 어린아이를 출산 직후한 산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좀 감경하는 사유로 이 형량이 이 죄가 만들어졌고 네. 형량이 좀 약한 상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건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낙태를 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영아 유기, 영아 살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는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사회적으로 이 어린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그 출산된 어린아이가 사회에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정망도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무책임한 신생아 유기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 대책 필요해 보인다.